김재 영입위원장님께서 지난 1월 26일 발표한 국방, 안보 분야 국민 인재들을 소개해 주시면 인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끝나면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국민 인재들께 당 점퍼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민의를 우선하며 바른 인성과 불굴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계신 국민 인재를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 국방과 외교 안보 분야 국민 인재들입니다.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사령관입니다.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은 여군 35기로 임관해 30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여군 최초의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 팀장부터 육군 항공학교장 등을 거친 창군 이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국군의 새 역사를 만든 강선영 사령관님을 국민인재로 오셨습니다. 향후 국방안보 분야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누구 사진 한번 찍으시고 끝나세요. 다음은 이상철 사령관입니다. 이상철 전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은 ROTC 제28기로 임관해 30여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대한민국 군의 군사보안, 방첩군사정보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68년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기투별작전에 참여한 부친과 함께 대를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유공자 집안이기도 합니다. 투철한 안보관과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입니다.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은 35년간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약 2,200여 시간에 달하는 무사고 비행 기록을 기록하였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군 중요 정보를 다루는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수립 및 한미연합정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국민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다음은 우리 방송 에서 많이 보신 우리 남상욱 원장님입니다. 남상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님은 국가전략안보원장, 민주평화통일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외교안보전략가이자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입니다. 안보 관련하여 다양한 언론 기고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움직임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있어 큰 역할을 하실 분이기에 국민 인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환영식에 참석하신 국민 인재분들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인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님의 환영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 위해 큰 마음을 내주신 우리 안보 국방분야의 전문가들께서는 정말 그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그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또 여러분들의 그 역량이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야이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안보 분야의 정책과 관련된 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도 여러분들 힘을 좀 보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당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환영식에 오신 국민 인재분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강선영 사령관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선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군복을 입었던 군인으로서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분쟁, 주변국 안보 상황 등을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정치라면 국가 안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의 역할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년간 대학에서 청년 세대와 교류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다양한 정보 속에서도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길러낼 수 있는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은 공정하고 명확한 원칙하에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완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미래를 펼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그 무엇도 해낼 책임감과 충성심을 가진 인재라면 이들의 용기와 능력을 함께 펼칠 무대를 만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함께 만드는 국가, 이것을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책적으로 이들을 잘 이끌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이자 군인으로서 저는 그동안 남성들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그러한 노고도 정당하게 존중하고 또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만약에 장차 역할이 부여된다면 향후 그러한 역할 수행을 위한 어떠한 준비와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되는지 그러나 보다 실현 가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철 사령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육군 중장 이상철 중장입니다.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전역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민 끝에 그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데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초급 간부들이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지켜보면서 삼성 장군을 지낸 역대 장성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안보지원사령관과 삼성 장군을 지내면서 군에서 느꼈던 많은 사항들을 정치권에 들어와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된 나라, 튼튼한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조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치에 입문한 것을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서 안정된 나라, 튼튼한 나라로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학수 본부장님 말씀. 안녕하십니까. 윤학수 장군입니다. 저도 40년을 전투기 조종사로 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본부장으로 전역을 하면서 이제 참 다 이루었다. 하늘의 명을 다 받들고 열심히 살았다. 그러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서 놀다 보니까 어느새 12년이 됐네요. 제가 합창단 단장으로 있습니다. 청춘 합창단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시니어 합창단인데 작년에 대통령상도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합창단입니다. 올해는 뉴질랜드에 나가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세계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네가 지금 노래나 하고 있을 때냐?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정신을 부쩍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이 명하시는 대로 나라에서 원하시는 대로 당에서 가라시는 대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다음으로 남성호 원장님. 예, 남성호 교수입니다. 국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윤재옥 원내대표님,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김정은과의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그는 올해 4월 총선, 미국 대선에 투표권도 없으면서 개입하고자 합니다. 가짜뉴스,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술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전국의 237개 시군구 협의회, 전 세계 44개 총영사관에 있는 협의회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중도층이 우리 당에 마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국적,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우리 당의 마음을 다시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에 있습니다. 예, 지식인 사회가 또 우리 당에 일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예, 이론과 실무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인들, 특히 MZ세대들이 우리 당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주신 윤재옥 원내대표님, 이철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 인재분들의 인사 발언을 청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국민인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뜨겁게 환영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윤재욱 원내 대표님과 박은식 비대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당체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까지 28분의 국민인재를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 각 방면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이 인정받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네 분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 안보를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발로 뛰어오신 분들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장에서 체득하신 이러한 좋은 경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재영입위원회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춘 분들을 모시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신 네 분의 역할이 잘 국민들을 위해서 저기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민인재 영입식을 마치겠습니다.